뭐 제가 애들한테 이런 거 씌워주니까 애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라.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진지한 과잖아요. 그 MBTI 검사를 하면 선생님들이 I가 많겠어요? E가 많겠어요? I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E에 좀 적극적인 E애들을 힘들어하지. 근데 걔네들한테 자꾸 기가 빨리는 거야. 뭐 임용고시 준비 안 되라고 정말 좀 정주말처럼 달려와가지고 뭐안 되지. 근데 그렇다고 해. 선생님이 활발할 필요 없어. 저런 소도구를 니네들이 해라. 제가 이제 그 연극 대사처럼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지랄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지랄의 기회를, 활발한 움직임의 기회를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상품을 이렇게 했고, 접촉 금지, 엄마가 말씀드렸습니다. 뽀로로로 깨우셔라.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그 아이, 서든어택 중장님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게, 이분은 도저히 공부를 이미 야간 게임 대학 다니시는 거잖아. 학교에 나오시면 주무셔야 돼.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슬리핑, 뭐를 만들었다? 존, 네, 슬리핑 존. 누가 맞추셨어? 잘 맞추시네. 아까도 맞추지 않으셨어요? 네, 슬리핑 존. 그 어디다 놔두냐? 네, 앞뒷문 사이 중간 벽 앞에 요 자리를 슬리핑 존. 네, 대장, 중장님은 여기서 늘 주무셔 그냥. 그 앞뒷문 지나가는데 교장 교관 선생님 보시면 서로 민망하지 않냐? 슬리핑 존이래. 근데 재미있는 거, 슬리핑 존을 만들어 줬더니 잠을 잘안 자. 안 자. 왜? 딴 시간에 자. 그리고 또 제가 생활지도 있을 때, 막 그때 이제 분노 조절 안 되는 자사고가 아니라 그 뭐지? 자율형 공립고, 자공고가 되는데, 자공고가 되니까 한 반이 인원이 20명인가 확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묻어서 잤어. 근데 지금 고등학교 오니까 횡 안에 20명만 앉아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의욕을 과하게 부리는 거야. 막, 와, 야, 20명. 이제 조직해볼 만하다고 자꾸 애들을 깨우래. 근데 얘도 핏대가 오르게 중학교 때잘 잤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깨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자공고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네. 그렇다고 선생님들도 덜 열심히 가르치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제가 꾀를 낸게 애들이 눈 뒤집어지면 싸우지 마시고 배움터치 김희 선생님 불러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요 마침 부속실처럼 생활지도부 바로 옆에 반칸짜리 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소파 갖다 놓고 집에 우리 안 쓰는 스피커, 컴퓨터하고 스피커 갖다 놓고 그래서 열받은 애들은 눈 뒤집어진 애들은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웠어요. 차한잔 주고 과자 주고 그래서 이게 슬리핑 룸이지. 슬리핑. 근데 이걸 해주셔야지. 아니면 보건 선생님이 아주 미쳐. 보건실에 요즘 보건 선생님도 자율연수 휴직 들어가셔요. 보건실이 그냥 이 마음의 보건이 필요한 애들이 우르 대고 그냥 막 우글우글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참다 막 선생님이 폭발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이렇게 자동차의 범퍼가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심리 보건실, 마음의 보건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한번 주변에 해서 배려의 공간. 그건 묻지도 않아, 그냥. 상담실을 가면 싫어해, 애들이. 왜? 말해야 되잖아.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편안한 공간으로 해보시면 없겠나.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선생님들 여기, 여기 주소 스트레인지 119 2833입니다. 휴대폰 여세요. 요거는 제 평생에 정말, 제가 일생을 두고 모아놓은 자료들입니다. 생을. 첫 번째는 여기 라이프 스킬 학습집. 애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말로 하면 자꾸 잔소리가 돼. 그래서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애들에게 동시에 제공하자. 그래서 이 라이프 스킬 활동리는 아침 자습, 아침 애들의 조회용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아시면 이건 비장의 무기야. 잔소리로 하지 않고 글로 하는 잔소리. 제가 147종 평생 모아온 겁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다 내려받으실 수 있게 첨부해 놨으니까 요거 담임 선생님들께서 부장님들이 그냥 계속 주셔야 돼. 무기를, 싸울 무기를 줘야지. 이게 바로 무기다. 두 번째,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퀴즈 문제은행 2021-10202 요거 내려받으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학부모 상담 119 책을 선물로 상품으로 드릴게요. 제일 먼저 내려받으신 분께 드립니다. 네, 학부모 상담 박수 주세요. 네. 이 학부모 여기 이건 생활지도부장님들이 살리는 거야 이거는. 왜냐? 이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면 그것이 비행의 경지에 이르면 전부 다 불법이에요. 거의 형사법적으로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2010년부터 해왔고 그걸 한 덩어리로 압축시킨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적어도 애들이 학교폭력 첫 번째 이유가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두 번째가 장난. 세 번째가 욱해서. 근데 제일 많은 게 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개념을 교육하자. 그래서 학교폭력 퀴즈를 만들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자꾸 이것이 불법 행위라는 것을 교육하셔라. 네. 또 학교마다 시험지 양식이 있잖아요. 그때 시험지 양식에다 붙여놓고 하시면 또 그것도 또 괜찮죠. 그리고 학년 말에 골든벨 같은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결과 안내 중심 훈육. 그러니까 결과를 애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줘라는 거. 네 번째, 요거는 제가 아까 호기 좋게 여기다가 학습권 신고서 이렇게 하고 안내하세요. 근데 그럴 때 생활지도부로서는 좀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사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들어와서 개선이 되면 좋은데 이것들이 봉사활동 시키면 교내 활동, 봉사활동을 시키니까 제가 생활지도부를 할 때 보니까 이거는 애가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선생님이 관리감독하느라고 어른이 봉사하는 건지 알 도리가 없어. 그래서 아예 다 바꾸다. 교내 봉사란 말 없애. 학교를 위한 봉사라고 하고 집에서도 해올 수 있게 하자. 그렇게 그런 절차를 좀 바꿨어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봉사도 전일제로 시켜줄 곳 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엄밀한 의미로. 자기들도 지금 복지 그 하기 바쁜데 애들 와서 담배 냄새가 풍풍 풍기고 바깥에나 침이나 아무래도 뱉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봉사도 그냥 너희들이 사회봉사 교회봉사로 개념으로 바꾸자. 그렇게. 그리고 또 저기 들어가시면
출석 정지를 시켰더니 이 자식이 방학인 줄 알아? 그래서 열받았어, 제가. 어이, 뭐야, 이건 또. 그래가지고 방학이라고? 알았어. 그럼 방학 숙제를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200쪽짜리 학습지를 만들어서 줬어. 애가, 그러면서, 자, 요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안 해오는 애는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요? 우리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대한민국 생활 규정 중에 모든 학교에 있는 한 줄이 있어요. 교사 지시 불이행이에요. 그게 모든 학교에 있어 보니까, 제가 본 생활 규정이 모든 학교에 있어. 그걸 활용하셔라. 그래서 제가, 아무개야, 저는 생활지도 그냥 하면서 애들하고 핏대 올리고 욕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야, 출석정지 시비를 세 번이나 할수 있는데 내가 권력자지. 내가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하고 왜 싸우냐. 야, 봐라. 이게 방학숙제다. 너 출석정지 기간에 방학숙제인데 이걸 만약에 안 나올 때는 너 교사 지시 불이행. 그래서 이걸로 별도의 추가 징계를 할수 있어요. 어? 그렇게 딱 한마디 하고 고생해, 수고해, 잘 다녀와. 이런.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가. 그런 아이디어들, 자잘한 것들, 이 안에 200쪽짜리 학습지도 저 안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재미있는 노래. 김한 선생님도 학습지 받으신 4쪽짜리 중에 3쪽, 4쪽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좀 재밌게 해보자. 여기 지금 이게 노가바인데 제가 제 취미생활이 새벽에 조깅하는 거예요. 올림픽 전에 또 집이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라 새벽에 올림픽공원이 얼마나 예뻐. 1년 내내 봄이면 봄에 온갖 곳에 가을이면 가을 단풍 들고 그러니까 저는 체질화 됐어요.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단점이 참 심심해. 8km를 1시간 만에 천천히 뛰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노는 이 염불한다고 만든 게이 노래들이에요. 자, 1번 자전거.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뭐뭐 갑니다. 피읍시옷.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애들이 무단지각하는 게 담임 할때 제일 기분 나빠. 땡땡이 친 거. 요거를 무단지각 조퇴는 평생 간다. 이걸 알려주셔라. 그리고 애들이 무단 조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은 아픈데 담임한테 말하기가 싫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 커밍아웃 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밑에 링크 건데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12번, 수호천사송. 최근에 만든 노래예요. 12번, 수호천사송. 무궁화, 장엄, 좀 무게 있어 보이려고 무궁화를 처음으로 반주를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들의 수호천사. 학습권 지켜주는 든든한 언덕, 학습권.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교권과 학생권 때문에 자꾸 그걸 어떤 대립관계를 보시는데 천만에. 교권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천명이고 그것이 무기죠. 교권이 수호가 안 되면 학습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지난번에 전북에서 어느 중딩이가 선생님한테 무기를 들고 덤비잖아. 그러면 수업이 돼요?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입니다. 안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고, 요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전환기 수업 때 반별로 하나씩 지정곡을 주든지 또 창작도 한번 하든지 그래서 좀 신바람 나는 그런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을 그때 뭐가 필요해? 학교에서는
그때 모자이크 처리에 필요한 이런 거를 딱 제시해주면 되죠. 그러면 애들이 이거 들고 나와서 애들이 지나가면서 쉬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선생님은 우리들의 수호천사 이러고 다닌다. 수호천사를 너무 탁상스럽나? 네. 요것도 꼭 보급해 주시고 좀 재밌게 하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충? 진지충. 진지충인데. 그 다음에 과잉행동, 분노조절송. 노래. 그리고 이것도 링크된 대로 가시면 선생님이 이제 전속 가수가 또 노래를 다 불러주셨어요. 분노조절송.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두려움이도 갈구면 꿈을 안 돼요. 욱하고 화를 내면 화가 된대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두려움이도 갈구면 꿈을 안 돼요. 욱할 때 숨을 두게 하나, 둘, 셋. 같이 불러보세요.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욱하고 화를 내면 습관된대요. 자, 퀴즈. 이것도 역시 조깅할 때 만들었습니다. 이날 조깅할 때 날씨는 어땠을까요? 상품은 요 책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뭐인데? 네? 눈이 옵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꼬마 눈사람으로 했어요. 그날 눈이 와서. 재밌게 살죠? 네. 꼬마 눈사람. 네. 그 다음에, 네, ADHD나 정신지체 등의, ADHD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정말 제가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ADHD 피터 이야기라는 영상을 제가 저도 우연히 얻은 거예요. 우연히 얻어서 화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에 모든 교실에 가서 이 영상을 아이들과 같이 봅니다. 근데 왜 보느냐? ADHD 피터 이야기를 통해서 밤마다 있는 수업방의 꾼들,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피터는 ADHD면서 지적 발달 장애예요. 근데 그 아이가 상담 선생님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면서 피터의 행동을 이해하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래서 정말 저는 집요하게 교육했어요. 여기 보시면 피터 이야기 여기 보시면 애가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네, 정답입니다. 네, 제가 선물 어디 갔냐? 선물 책 드렸나? 아, 관심 받기죠, 관심. Get attention. 그러니까 저는 밤마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는 이 반에 누구다 그런 거 아니야. 모든 반에 전 세계의 6 내지 9%래.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면 이게 학교에 와 있는 건지 남대문시장 한 바닥에 가서 바닥에 앉아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못난 행동할 때는 뭐를 해야 돼? 아이가 관심 받고 싶어서 못난 행동할 때는 뭘 하고, 아이고, 잘못, 외면하고, 그러나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할 때는 아낌없이 뭘 쳐줘야 돼? 박수 쳐줘. 제가 마지막 해에 시하는 애를 하나 만났어요.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교감 선생님 면담 좀 해서 내려갔더니 3학년 암흑에 동생이 들어왔어. 아, 그래요? 근데 걔보다 훨씬 더한데? 왜요? 이 자식이 나한테 와서 담임을 바꿔달래? 에이? 그래서 야 녀석은 네 마음대로 담임을 바꾸냐? 그랬더니 에이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이랬어? 그래서 또 우울 덩어리가 들어왔구나. 뭐가? 근데 교감 선생님께서 얘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예, 고민해보죠 뭐. 근데 내가 오늘 일관된 주제입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저 아래 속에 뭐가 있어요? 우울감이 있어. 아니 도대체 애를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애를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얘 화를 풀어줘야지. 그럼 뭘 해줘야 돼? 먹이고 놀아주는 거지 뭐. 근데 제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감선생님 근데 이거 맨 입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애 밥 사줘야 되지. 또 좀 놀아줘야 돼. 뭐 탁구장이라도 가고 뭐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지 예산에서 60만 원을 해서 저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애 데리고 그 얘는 워낙 악평이 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평판을 일으키려고 PC방에 가서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도 해주고 화를 좀 풀어주려고. 자, 그러면서 그 반 애들한테 걔가 학교 안 나온 날 그랬어요. 얘들아, 저 아이가 왜 선생님한테 씨발 소리하고 왜 이렇게 그런 것 같아? 피터 이야기를 보면서. 아, 애들이 거기서 띵, 맞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결국 뭐야? 관심인 거야. 누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야. 선생님의 관심보다 여러분의 관심이거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웃어주면 그건 늑대한테 뭘 주는 거야? 고기를 주는 거야, 먹이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려면 그 아이가 또 뭐 난잡한 방법을 이럴 때 이를 악물어. 웃어주면 안 돼. 그건 너희들 1년 내내 그냥 뭐 학교에 오는지 뭐인지 몰라. 차라리 전학 가는 게 더 나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만약에 열심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낌없이 박수 주고. 근데 그러다 며칠 지나서 체육대회였는데 이분이 날라다니시네. 800m 달리기라는데 뭐 개주를 하는데 뭐 압도적으로 얘가 그 반이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스타가 되고 적어도 그 반 안에서만큼은 애가 문제 행동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피터 이야기 영상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 영상을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활용하시고 그러면 우리들이 애 상담하는 것보다 결국 애들이 관심 받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 네. 또 노래 듣고 그 다음에 낯선 행동 예방을 위한 넛지 효과. 넛지는 이거 툭툭 팔꿈치인데 이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혹은 할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넛지 효과라고 하고 선생님들도 이 생활지도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애들이 적어도 실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목공실 뒤편으로 가서 피든지 그래야지 매너가 교실
옥상 올라가는데 문도 닫혀있는데 거기서 담배 펴가지고 난 담배 냄새가 밑으로 4층으로 다 내려오네. 아유, 이걸 어떻게 하나. 그것도 한번 봐. 그것도 쫓아다니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마침 거기에 갔더니 그 카메라, 그 뭐지, CCTV 카메라가 뻥카가 있더라고. 3,000원짜리. 불이 깜빡깜빡 켜져. 그래서 그거를, 그 올라가는 초입에다, 근데 손이 닿으면 안 돼. 손이 닿으면 애들이 부수니까. 손이 안 닿는 그 행정실을 부탁해서 저 구석에 뻥카를 달았어. 그리고 뻥뻥뻥 한 거야. 그 다음부터 한 마리도 없어. 걸릴까봐. 그래서 그렇다고 담배가 줄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줄여나갈 수 있다.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뭐, 아, 요거, 자, 요거 내려가셔서, 교권 담당 선생님, 요거 교권 침해 예방 자료, 여기다가, 교권 침해 예방 자료, 요거, 저 아랫부분에 영상, UCC,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 그럼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아, 저 진짜 수업 들으니까 놀라운가? 아, 몰라. 선생님, 이렇게. 아, 선생님, 됐어. 야, 오늘 해주는 거 뭐야? 아, 자, 그럼 함께 우리 수업을 시작할까? 아, 재미없었어. 아, 진짜 뭐 하는 거지? 아, 너무 예쁜데. 뭐? 뭐? 네, 수업 재미없어요. 이건 UCC예요. UCC로 한 거. 여기 들어 조건 침해 그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할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 요 영상 중에, 아, 오늘 요거, 요거 해야 되겠다. 혹은 담임선생님은, 요거 재미, 애들 눈높이로 한 거라서,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해서 만든 거니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교권 침해를 당한 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다. 그건 뭐, 좀 그렇지만, 여기서는, 저 실은 우리, 딸이 올해 신규 발령이에요. 상담교사가 됐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그 의심이 들었어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아동학대. 그 아동학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도 아니고, 친정아버지가 와가지고, 거기다 민원을 낸 거야. 그래서 뭐 전화를 했어 애한테. 그건 뭐 협박도 하고, 나 당신 같은 사람 교단에 못 있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애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신규인데. 제가, 야,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아빠 찬스를 쓸도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다 써주겠다. 그래서 뭐 변호사한테도 연락해보고, 제가 또 SPO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SPO하고 학교 교사는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생활지도부 할 때 생활지도부에 테이블 책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 아예 SPO 암흑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학교 지나갈 일 있으면 들러서 차 한잔 꼭 하고 가셔. 이렇게 했고, 또 학교 회식할 때 우리 생활지도부 회식할 때는 꼭 불렀어요. 그 나중에는 형님하고 했지. 제가 형님이지 뭐. 다 아우야. 지금도 근데 연락이 돼. 근데 그 친구들이 결정적일 때 사람이란 게 조직이 먼저가 아니야. 정이 먼저지. 그러니까 밥 먹고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줬냐. 우리 학교 애들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밑에 지방에 어떤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애를 때린 거야, 이렇게. 우르르, 우리 한 열몇 명이 CCTV 보니까 10명 정도가 우르르 올라가서 거기 가서 한 명이 때리고 다른 애들 주변에 위세를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제가 그 SP한테 서울의 SP한테 전화를 했죠. 야, 상황이 이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제주도 서부경찰서에 연락을 한 게 상황실에. 그래서 112 순찰, 그때 그 순찰차를 하나 보내줬어. 근데 사건으로 접수는 안 하고. 사건으로 접수하면 그거 뭐, 제주도, 제주신문에는 최소한 나지? 근데 그건 아니고, 그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경찰서 끌려가네?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 드라마를,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해가지고, 무사히 그 아이들이 사과하고 이렇게 끝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SPO도 그렇고, 변호사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받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일단, 조건보호위원회 열어야 되겠는데, 네가 그 자세한 걸 6하원칙, 그 양반이 얘기한 거를 따옴표를 찍어서 진술서를 써라, 네가 정리서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이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일단 생활지도부장님한테 접수를 해놔라. 왜냐? 접수를 일단 해놓으면 그게 공신문, 준 공신문서가 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장조각선생님께서도 그걸 사안을 인지하시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겠으나 교장 교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나 접수는 생활지도부장님한테 거기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5회인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5회인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많이 우울했어. 올 한 해 동안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와. 아빠 어디야? 어디는 어디야? 아빠 지금 산에 있지. 근데 말이야, 아빠. 원래 1년 내내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애가 정신을 차렸어. 정 차리고 이제 상담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세하게 우리 딸내미한테 이번 사건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일반화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정리를 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피로도가 많이 쌓일 시간이라서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여기 아니다. 네. 그 사안 처리 과정에서 생활지도부와 관계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하나 팁인데, 애들이 갑자기 눈이 확 돌고, 선생님한테 공격적이고, 선생님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있어요. 그 양반이 저한테, 저하고는 형님하고 합니다. 형, 근데 교사님께서 가서 꼭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애가 엄마랑 싸우고서 겨우 그냥 가기 싫은 학교를 왔어. 근데, 여자 선생님이 꼭 영락없이 누구하고 똑같이 말을 해? 엄마랑 똑같이 말할 때 애들이 핫 버튼이 탁 눌려서 애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남자 선생님이 아빠랑 싸워서 간신히 학교한데 남자 선생님이 또 아빠랑 똑같이 얘기할 때 그때 핫 버튼이 눌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순간 착각을 한다. 그런 일들을 유념 아시면, 그래서 뭐 잘못했다 싶으시면 바로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미연에 황당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에게 대처하는 방법. 학부모 상담 119 책자 소개로 그냥 넘어갈게요. 학부모 상담 119는 제가 생활지도부 하면서 담임하면서 주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학부모 마찬가지. 네.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드린 연수 소감은 거기다가 오늘 도움이 된 거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제가 또 오늘 이은미 장학사님께서 설계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바쁘시지만 정말 오늘 연수 꼭 필요한 연수 맞죠? 예, 다음번에는 더 또 엑기스로 또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오늘 당신 강의 중에 요것을만 해. 다음번에 가서 요 얘기도 꼭 전해줘. 요렇게 좀 적어주시면 저에게 최고의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도 최고의 도움이 됐습니다. 예, 요거는 EBS에 나갔던 건데 제가 조직 말년에 이 영상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강의 주제가 좋은 거야. 교사 소진이야. 오케이. 이거 그렇다면 내가 정말 힘들어도 가야지 해서 그때 찍었던 10분, 9분 37초짜리 영상입니다. 뭐 중요한 대목만? 네, 아까 단톡방에 선생님들 들어오셔 들어와 주세요 했던 건데 제가 공무상 병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결정적인 게 단톡방 대화예요. 단톡방 대화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낼 때 단톡이 600쪽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출력해 가지고 주말에 발생한 거 뭐 그것도 야간에 발생한 거 그 청강팬으로 칠하니까 600쪽이 나오니까 이게 완벽한 입증 자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더라도 그렇게 보상받을 길이 있어야 돼. 공무상 병간 6개월까지 유급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오리 심각합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게 공무적인 회복이 되는데 쉬는 때도 잘 깨니까 직장은 출근해야 되는데 교사들을 바라보는 타의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교육부 일각에서도 교사들 방학인데 무슨 또 무슨 취직이냐. 교육부에서조차도 그것들에 대해서 탑승 목록을 저건 재생 목록 얘기입니다. 애들이 좋아한다고 나한테 내는 거예요. 네,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힘드실 때 교원 자율연수 휴직 들어보셨어요? 예, 해보신 분 자율연수 휴직 아직 예, 지금 현재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아끼느라고 못 쓰시는데 지금 국회가 워낙 지금 복잡하죠? 이게 실은 10년에 한 번으로 개정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육위원회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지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라도 진짜 1년 쉬고 싶다. 그런데 이 자율연수 휴직은 조건이 없어요. 해외여행을 가도 저는 그때 해외여행 나갈 때 교장 선생님 저 동유럽 좀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열심히 한 송 선생님 화이팅 잘 다녀와요. 이렇게 끝이야. 굉장히 흐리해요. 다만 무급이라는 게 아쉽지. 저는
그때 교원공제 2,150만원짜리 깼어. 그거 깨고, 그걸로 살림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복구됐어. 책을, 그의 책 한 게 두 권이지. 뭐, 그리고 좀 뭐, 지금도 아직도 써야 될 책이 네 권이나 남았고, 인성교육송 아까 보내드린, 그거 자율연수 휴직하던 해에 한 거예요. 아, 그 정도면 2,150만원으로 값어치가 되지. 또, 인세는 평생 나오는데 뭐, 2,150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힘드시면 자율연수 휴직도 고려해 보셔라. 단, 단점이 있어. 뭐냐? 계속 쉬고 싶어. 그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미리 다, 그 마음을 야무지게 잡숫고 자율연수 휴직을 해야 돼. 네. 그 외벌이인 남자 선생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 자율연수 휴직이라서 무급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본전 빼! 나중에 제가 보니까